황당해. 방송을 안 켰는데 방송을 킨줄 알고 혼자 떠들고 있었어. 아. 자, 시작합니다. 블랙카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빠바밤 빠바밤. 저번 시간에 이제 회사 거의 엔딩에 왔다고 보거든요. 라이센더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했으니까 제쳐두고 일단은 고향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스토리 이미지로 가야죠. 새롭게 스토리 이미지를 꾸렸기 때문에 스토리 이미지로 보도록 하죠. 스토리 이미지 시작부터 범죄자로 시작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었고요. 옆방에는 이제 방화범 드워프, 세 번째는 이제 귀부인을 꼬신 죄비족 마법사가 있었고요. 같이 탈출해서 여행을 나왔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좋은 일을 하려다가 노예로 붙잡혀서요. 검투사를 만났습니다. 그 검투사가 동료가 됐죠? 그 다음에 그 검투사를 만난 그곳에서, 상품으로 마녀가 있었는데 그 마녀가 또 설상가상 소꿉친구였어요. 그러하고요. 이렇게 다섯 명이서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소꿉친구 다른 라이산더. 그 녀석이 이제 나라의 암이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녀석이다. 그래서 걔를 처단하러 가서 그 과정에서 걔 친구들이랑 다 때려 죽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녀석이 이제 좋은 녀석이고 역병을 막는 치료제였는데 우린 독인 줄 알고 다 때려 부수고 유성도 못하게 하고 이래저래 민폐만 잔뜩 끼치다가 끝이 났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 잔뜩 나쁜 짓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가는 길에 이제 왔더니 고향 불바다 된 거예요. 아, 그런 스토리입니다. 음악인 줄 알고 학살한 친구와 친구의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고향은 불타고 마는데 아, 이어서 가죠. 저는 일단은 끝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왜냐면은 내가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능력치가 지금 맥스까지 왔거든요. 이렇게까지 높은 능력치가 찍혀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경험치 얻어도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스토리상으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 떠들고 시작하도록 하죠. 나서러 갑니다. 아 맵더라고 댓글이. 월요일 아침은 댓글이 매워. 월요일 아침은 악플이 많아. 약간 이제 님들 주말 아침부터 악플 쓴 사람들 이제 막 취업 안 되고 이러니까 그 고통을 막 나한테 푸는데 나는 그냥 벤입니다. 나는 빠꾸 없어요, 님들. 나는 뭐딱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그냥 칼벤이에요. 난리 났더라고. 혼자서 막 댓글을 막 20, 30개를 지어놓은 거예요. 막 저는 가차 없습니다. 너무 세게 들어오면은 스크립 해낼 거예요. 박제해버릴까? 박제. Where is that blasted pig? 뭐야? Frankel. I told you it아 was a bad 이거 idea to take 탑에서 it 내려오면 along. 되지 않아요? Just help us look. Hero tracks. Pig tracks. Frankel crept into this tomb. Aani, vai This is 뜬금없이 Honor Hall's tomb. Honor Hall? Wasn't he that mad priest? He practiced necromancy, but I wouldn't say he was mad. Shall we go in? 나중에 가면 정비하고 오라 이거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거할건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써본 것 같은데 들어가도록 Sure. 하죠. The heroes in the legends of old always go crawling around in tombs. 사실 저도 슬슬 까먹었었거든요. 돼지를 주워왔다는 거를 어떻게 데리고 Honohol's 있었는지 Sun모르겠네. Scepter. Do you think it's valuable? Depends on which god you believe. 뭐가 있어? 일단 있는데 돼지는 안 보이거든요. 당장 우리 턴으로 시작을 할것 같고요. 적들은 마구 나오네요. 이쪽 맵 형식이면 이제 이 아래 부분에서 적이 나오는 형식이고 한도가 있을 거예요. 한도까지에 있는 적들을 전부 제압을 한 다음에 끝이 나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일단 입구를 막아두도록 하죠. 입구를 좁게 막아서 아 이렇게 둘로 막자. 아 이렇게 막아서 얘도 막고 맵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저는 이 맵의 구조 자체는 적들이 이쪽으로 온다면은 일단 오고 있죠. 이건 난잘 됐다고 봐요. 이거는 잘 됐어. 5번으로 해서 길 막아. 자, 잠깐만. 자, 이거 조금 쎄하다. 길 이거 한 칸만 막아도 막아지잖아. 버프 전에 먼저 길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자, 하도 안 써가지고 님들 잊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길을 막아서 못 오게 하는 마법이 있어요.
한 턴만 막아도 AI는 돌아올 거기 때문에 90%로 실패를 해줍니다. 수준 보통 쓰레기 게임 잊을 뻔했네요. 게임이 쓰레기라는 것을. 일단 얘한테 써. 제가 가까우니까. 전사 하나씩 막는 건 솔직히 좀 그런 것 같고 대기를 보내자. 왜 이렇게 턴이 많이 돌아오냐. 오죠? 안녕하세요? 양 사이드를 법으로 법딜로 제거를 하고 이쪽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는 이미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를 막겠습니다. 어디서 1단계 벽으로. 아 드디어 막히네. 여기 이제 돌아와야 되죠? 그쵸? 확실하게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차곡차곡 위로 오네요. 비열하게 위도 좋아요. 위도 나쁠 거 없거든요. 빨리빨리 때려서 적들을 제압을 해나갑니다. 아 유연하다 아주. 야 놀랐다 방금. 솔직히 좀 놀랐어. 유연해 아주. 왜 이렇게 잘 때리냐 얘네 갑자기. 창을 이렇게 한 칸 뒤에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 법사의 턴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와 같은 식으로 길을 막아주면은 돌아와야 되죠. 개꿀. 야 오랜만에 진짜 전략적으로 한다. 오랜만에 계속 헛짓거리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줍니다. 놀랍게도 벽에 막히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벽 자체를 이 게임 전체적으로 몇 번 안 써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최대한 데미지 적게 받으면서 제압을 해주고 병마법이 그렇게 마나가 많이 안다는구나. 이걸로 할게요. 이게 이제 한 턴 더 가기 때문에. 아, 실패했고요. 참고 50아 65%야? 닿냐 여기서? 됐네. 아야 90%인데 돌아오죠. 얘부터 맞춥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예, 약간 그런 쪽으로 선호합니다. 되게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스토리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아, 난이도도 좀 쉬우면 좋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위험한데?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서 슬슬 이제 써주죠. 더 이상 막는 거는 약간 이제 그만한 값어치는 없는 것 같고. 아, 슬슬 전투 쪽으로 가겠습니다. 멀리 있는 거 쏴주고요. 더럽게 못 맞추죠? 좋아. 나오고 있죠? 나오느라고 지금 턴이 안 오는 거죠. 위에 둘이고 아래 하나인데 아래는 막을 수 있거든요. 저렇게 칸이 돼 있으면은 일단 여기 앞을 제거를 하고 창자비로 위를 찌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냐? 그치. 위를 막고 아래를 위를 막자. 그래 아래를 일단은 막고요. 그치. 루니아 페도의 이야기?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아니 지금 찾아볼까요? 어차피 잠깐만요. 난 저런 거 들으면 궁금해서. 페도요? 페도 루니아 페도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해보죠. 찌꾸루 게임이군요. 자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맞출 각이 안 나오니? 이게 안 나오는 있는 이게 안 나오는 각이라고? 아 되네. 좋아 맞춰주고요.
야, 두 줄인데 저기서 대기하네 그냥. 이렇게 자기를 두고 그 선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칸이라도 이렇게 찔러줍니다. 예술사한테 맞으면 최대 체력 자체가 그냥 깎여버리기 때문에 회복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더럽게 많이 나오네요. 어떡하지 이거? 하나씩 제압을 하고 Get away! 야, 딜 좀 봐라? 그래, 이 정도는 때려줘야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지. 뭘또 수고하는 전사들을 위해. 그렇지! 저게 안 죽네. 버프 충분히 걸었기 때문에 마법을 하나씩 제압을 하죠. 그렇지. 너무 좋다. 회복해도 되고? 아주 좋아. 아, 지금 저 너무 좋은데? 만화도 넉넉하고. 근데 좀 아프긴 하네. 심하게 아프네.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차분하게 합니다.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은 게 좀 많이 아파요. 능력치 자체가 막 떨어져서. 아래 아직 병 남았어? 자, 생각해보자. 이거 6번으로 제압을 하고 강력한 마법으로. 그렇지. 들어오는 데미지를 최대한 낮춰줍니다. 당장 제 앞에 있는 녀석은 없죠, 적은. 이번 턴이 지나면서 벽이 풀릴 때가 됐는데 멍청하게 돌아가는 수준. 궁수 턴을 계산하면은 창이 앞으로 빠질 필요가 없으니까 대각선에서 찌를 수가 있나? 대각선에 찌르자. 여기서 쟤를 막아서 때리는 건 조금 이제 과한 것 같고, 이 위치에서 찌를 수가 있으면은 여기서 찌르고 하나씩 제압하는 걸로. 안 맞는 건 당연지사 항상 있던 일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때려줍니다. 법딜로 넣지 말고 막자. 여기 막자. 여기 막자. 아, 실패는 안 되죠. 아, 근데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했어. 아, 정도 괜찮아. 그렇지. 아래쪽이 위험하거든요. 위쪽은 이미 오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어떻게든 대항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로 와서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가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템 효과로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입구를 열어서 얘를 때려요. 반드시 묶어야 된다. 여기 이 길은 안 돼. 드디어 이 스킬을 활용할 만한 곳이 왔어. 소비량도 적고 12 정도면 무난하죠. 회복의 딜까지. 저 녀석은 좀 거지게 하고 아예 멀리 있는 거 맞출까? 어차피 때려야 되니까. 그건 아니다. 마녀가 이제 궁술 기술을 쓰기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그것까지 쓰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최강 조합이 아닌가. 위부터 하나씩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녀석을. 아, 또 그만 나와. 뭐 몇 마리씩 나오는 거야? 한 마리씩 나오네. 일단 확실하게 맞으니까 제거해주고. 눕힐 수 있으면 눕히면 좋아요. 눕히면 이제 100%로 맞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떨어지고 명중률도 낮긴 한데 안 쓰는 게 낫다. 얘는 이제 턴을 그냥 넘겨줍니다. 어차피 돌아와야 되니까. 적당한 단계에서 썼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죠? 시체에 쌓여있는 것 좀 봐. 좋아. 루니아 페도의 이야기. 저 잠깐만요. 제목 좀 저거 적어놓을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루니아 페도의 이야기. 좋고요. 위를 막느냐 정면으로 다 잡느냐인데 이번에 우리 턴이 선턴이기 때문에 앞칸까지 나가서 전투해도 괜찮을 거거든요? 그러면 만화를 아껴서 버프를 걸겠습니다. 이번 턴을 넘겨주고요. 아니네, 창병이 먼저지? 그럼 먼저 하고 그럴 게 없네.
여기 막아 일단 그럼. 그렇지. 야 여기 안다? 아 상처 때문에 못 가네. 이제 저기 9번 기술 같은 경우엔 행동량이 두 배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쓰는 것보다 당장은 Q 기술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죠? 넘겨줍니다. 이렇게 법사가 이제 만화가 달면 게임이 길어지면은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단기전인데 이거 너무 많이 걸린다. 그냥 무한 리젠인가? 아 근데 여태까지 무한 리젠인 적은 없었어요. 아니겠지. 뭐 끝물이라고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얘를 노리죠. 야 저거를 마크핸들 온다고? 뚫릴 걸 해서? 자 무조건 상처 입혀야 되고요. 게임 길어지려면 상처는 못 입혔네. 하, 넘기고 22 그렇지. 야 웬일이야? 빠르게 하나씩 제압을 해나갑니다. 약한 공격? 그렇지. 아래가 열렸죠. 이게 정말 위험하죠. 아래가 열렸기 때문에 다시 막아주지 않고요. 버프 겁니다. 버프로 잡아. 어차피 법사는 쓸데가 없어. 슬슬 여기까지 오면은. 그렇지. 아, 못 때리거든요. 저거리면은. 그쵸? 때리네요? 살짝 위태위태한데 윗길이 남았기 때문에 창병을 아래로 돌리면 돼요. 아직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메인이라 그런가? 아 서브지. 아 서브지. 서브면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게임 신기한 게 메인은 쉬운데 서브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는 절대 안 내죠. 막말로 전사 둘만 살아도 이 게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 그렇지. 활들 정말 강해. 상처 3개인데 저렇게 싸운다고? 법사가 마녀 같기는 지금 단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숙련도도 낮고. 아 무엇보다 만화는 많이 차요. 그래도 마녀가 활을 쓰기 때문에. 아유 소비량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열심히 잡아. 충분히 잡아. 뒤로 가서 창잡이가 혼자 다 해야 된다. 그렇지. 딜만 놓고 보면은 활딜도 전사만큼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창이랑 활이 더 바뀌거든요. 법사 자체 능력을 놓고 빼놓고 봐도 충분히 값어치하죠. 항상 여기서 이제 뭐 더 들어갈 건 없다. 넘기자. 또 나오냐? 둘씩 나오냐? 아, 씨. 그만하자. 이거 솔직히 먹고 뺄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스토리상 먹고 뺀다는 게 약간 이질감이 심한데. 둘씩 나오는 건 좀 아니지. 그렇지. 궁수턴에서 쏘고. 아 그건 아니지.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아직 못 막네요. 아 잠깐만 일로 와봐. 13%라고? 큰일났다. 당장 그렇게 여기 더 나오면 약간 좀 위태위태해지거든요 슬슬. 좋아. 하나 올라왔죠? 하나 올라왔죠.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야 맞췄다. 어떻게 맞췄냐. 아 야 왜 마우스 왜 이래.
맞춰주고 가장 능력치 상승에 많이 기여하는 버프 턴이 끝났기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저 정도로 차면은 나름 쓸만하다. 너무 과하다야. 이거 아닌가봐. 이거 아닌가봐. 급하게 좀 때립니다. 견제. 아, 견제타가 이렇게 세다고? 이동할까? 궁수 쏘면서 이동할까? 윗길이 이미 들어오고 있네.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인 거야? 아, 잘못 샀어. 아, 그렇게 쓰면 안 됐는데. 법사 역할이 좀 중요한데. 야, 그건 일단 잡았고. 상처가 많아서 마땅히 달릴만한 녀석이 지금 드워프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어, 딜 좋아. 어, 딜 좋아. 지원 다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게 맞지. 여기서 더 나오는 건 좀 오바야, 인간적으로. 아, 버프를 걸 수가 없어. 상처가 너무 심해서. 100% 마법도 이 정도인데 뭐. 말 다 했지. 2단계로. 아이, 정말. 또 나오냐? 이거 무한인가 봐. 가라. 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저 녀석이 해줘야 돼. 아, 상처 입었네 바로. 아, 길이 막혔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위험하죠? 항상 위험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험한 건 매한가지네요. 더럽게 안 들어가네. 잠깐, 큰일 났네. 잡았고. 무한 맞네 이거. 어, 이걸 열어가는 그런 미리 좀 알려주던가지. 길을 하나씩 틀어막고. 위험하구만. 어디 보자. 하나씩 그래 돌파를 하자. 당연히 여기서 우주 맞게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아, 역시 안 터지고. 90% 이하는 안 터져. 대단한 게임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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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잡아도 의미가 없거든요. 많이 잡는다고 경험치 더 먹고 그런 유형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통받는 게 다예요. 정면 깨자. 정면 깨고 이동하자. 그렇지. 63%는 절대 안 들어가지. 언제나 그랬지. 뭐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왠간히 잡다가 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확률도 있는데? 서브캐를 다 돌아가면서 초하이스펙으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세상에 처음부터 작업을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네.
마법이 너무 실패를 해서 만화가 남아. 그렇지. 전사 턴이 됐고. 저기서 나오네. 씨. 황당하다, 황당해. 야, 가라 전사. 한 명만 도달하면 되겠지. 그렇지. 후회를 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후회를 버리면 되죠. 그렇지. 법사. 살짝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 됐다. 터졌고. 아, 16이라니 저거 3단계인데 진짜 할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끊임없이 잡어. 그렇지. 버틸만 하죠? 법사는 사실 꺼져놓은 보릿자루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숨만 쉬면 됩니다. 저런 거 이제 전사 애들 위험한 애들 나오냐? 그렇지. 둘씩 나오죠. 막 코앞에서 저것만 건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피할 수 있냐? 누웠고. 포이즌. 포이즌. Now let's get out of here. 그렇게 나갈 수 야. 나가자고? 그냥 잠깐 저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나 지금? 누구 맘대로야? 그건 좀 아니잖아. 샤테마! 튀어. 포이즌. 독들 따 달리겠는데. 일단 궁수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가네요. 죽었고. 궁수는 죽을 것 같죠, 딱 봐도. 이렇게 개 떡같이 해도 깨지는 게임입니다. 그걸 잡혔고 덩어리만 살아주면 좋겠는데. 자, 거기서 나온다고? 이건 아니잖아. 나 혼자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잡은 만큼 뭐라도 줬으면 좋겠어. 방패병은 안 죽을 것 같고. 그렇지. 끝. 끝. 아, 죽어서 아웃 때도 남은 파티만 들어가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라고 생각했지만. 나 좀 탈출시켜줘. 왜 탈출이 안되니? 어떻게 된 부분이니? 어떻게 왜 탈출이 안되니? 아니 내 탈출을 여기로 가야되냐 설마? 아, 그럼 못 가잖아, 나.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걸 다 잡았는데. 하... 말도 마. 이런 게임입니다. 나는 길을 막고. 난 길을 막고 싸웠는데.
내 테러를 막은 거였어. 가가 전진해 전진해. 전진해 전진해. 절로 보내. 어, 이게 보내고 버프 걸어서 나가자. 길이 세 군데 중 하나는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안 열릴 것 같네요. 전사한테 넘기자. 9번 주인공이야. 주인공을 믿어야 돼. 그렇지. 주인공만 넘어지지 마. 나쁘지 않았어. Have been poisoned. 그렇지, 빠르고요. 그렇지, 빠르고요. 양쪽에서 다 잡아줘야지 얘네가 이제 핏물 빠지듯 빠져나가니까.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버프를 다 걸어줘. 그렇지, 상처.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은 쟨 뚫렸죠? 뚫렸지?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아, 왜 거기서 기어나오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야. 그렇지. 야,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 근데 저 맞는 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뉘엔 아저씨한테 예시 버프 줘. 15 정도면 양호해.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 루피는 꿀을 한 번을 못 본 것 같다. 그렇지. 자, 우리 쪽 찌르기 하나 추가. 이번 턴에 둘 잡으면 된다. 물인 것 같은데? 제대로 안 하느냐? 아, 왜 저렇게 세대를 못 때려? 야, 90%인데 데미지가. 그렇지. 상처도 안 입었는데. 그럼 안 되지. 쟤 상처 안 입었는데. 그렇게 못 때리면 안 되지. 저렇게 된다고? 아직 버프 걸려있죠. 아, 이걸 거는 게 의미가 없지, 버프 걸려있으면은. 아, 괜히 썼다. 저거 쓸만한 건 아니다. 그렇지. 전사 가고 전진이야, 전진. 풀렸냐? 뒤에서 나오네 저게. 풀렸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전진혀, 전진혀. 쭉쭉 가, 쭉쭉 가.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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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그렇지.
주인공 턴 금방 돌아오네. 저 4레벨 거는 것보다 이거 거는 게 훨씬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거는. 돌아와서 위험하죠? 법사 딜을 뺏겼죠 지금. 일단 갑니다. 그래 어서 나가자. 내보내줘. 어디로 나가는 거야 대체? 길이 어디니? 어떻게 들어온 거니 얘는 대체? 난 대체 어디로 가야 하니? 얘 좀 죽여주세요 창술사님. 법사를 가져가던가. 큰일났다. 그렇지. 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는데? 그렇지. 아직 빠르죠. 법산들이지만 하나 나왔고 한 턴에 하나 이상만 잡아주면 되네. 이게 돼야 문제지만. 아 피하는 게 너무 매가리가 없어.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짜증나게 머리를 쓰는 게임처럼 만들어놓고 그냥 개고통 주는 게임이야. 그렇지. 너는 혼자서 힐하고 쓸쓸하게 죽어라. 실들 뜨면 살잖아? 모르지 아직. 아직 몰라? 또 저딴 데서 기어나오냐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살았지. 한 턴 더 버티죠. 맞춰. 어차피 못 맞추는 것보다. 다음 턴에 두 대까지 맞고 죽어주면은 나름대로 선방하지. 어.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그렇지. 에이 수준. 아, 저렇게 돌아간다고? 죽었지 얘는? 아, 피했네? 저걸 피하네 씨. 대단하네. 그렇지. 회복. 나 이제 내보내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쟤 뭐 상처도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더 회복해서 버틸 필요가 없잖아.
찔러.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여기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법사만 죽으면 된다. 잘 가, 법사야. 넌 재수가 너무 없었어. 끝. 끝. 야, 왜 안 끝나? 끝. 아, 뭐 왜 자꾸 나와? 야, 어디로 가는 건데 그럼? 어, 지금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일로? 어, 됐잖아. I'll kill you all. By Angrath. 길을 몰라서 못 가네? 무슨 거지 같은 경우냐? 그렇지. 야, 좀 집에 보내주라. 도착했잖아. 야, 이거 왜 안 끝나? 이제 돌아가자며. 돌아가자. 나 좀. 쟁쟁이 왜 저렇게 짖냐?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면은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냐? 아니 게임 방법이 이게 아니면 나한테 뭐 어떡하라고? 아, 여기 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훔쳐서 돌아가야 돼? 아니, 돌아가면 길이 없잖아. 돌이잖아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럼? 한 마리만 훔쳐와서? 아, 뭐가 이러냐 게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너무 짜증나니까 이해가 안 되네. 혼자 돌아오는 게 맞는 거야? 여기 뚫자,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가? 센 거 씁니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걸로. 쟤네들 왜 저렇게 짖지?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너 여기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예쁘게 맞다니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근데 여기 하면 되잖아. 그래, 아름다워 아주. 만화 있는 게 최고야. 너무 지쳐. 아니 게임이 무슨 방 원래 클리어 법이 처음에 써 있었거든. 처음 몇 판은 안 써 있어 이제. 몇 판만 써놨어 초반에. 말이 됩니까 그게? 아야 95%잖아 이 개같은 게임아. 이씨 개같은 게임아. 됐어. 나오고 한 마리 나왔고. 창자비로 지 못 찔렀고 수준 오지고 지렸고 잡고 못 잡았고. 뭐가 맞던데냐? 아무나 싸. 거기 더 올 거 아니야? 저 갖고 일로 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슬슬 딜러스 생기거든요? 위험해졌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바로 찌르는 게 다야. 찔러. 포이즌! 길 막어, 길 막어! 적들을 몰아넣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 나오는 양 좀 봐. 이거 말도 안 돼. 버프 걸어서 진짜 뚫어야 되는 거야 나? 그렇게 가야 돼? 니가 갔다 와 그러면은. 돼지야. 그렇지. 버프로 제거해야 된다 저거를. 되냐? 거리 안 되네. 아 저거는 됐다. 어 저긴 됐고.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 씨. 일단 얘부터 제거해. 저 두고 저렇게 될 줄 몰랐지. 저렇게 될 줄 몰랐지. 죽이면 그냥 나오는 건가? 아니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대처먹는 거야? 이렇게 유연하냐고. 이렇게 유연하냐고. 그렇지. 일단 잡았고.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어쩔 거야 이거. 일로 나온다고? 아, 왜 저렇게 잘 피하냐? 난 맞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다 요즘. 그렇지. 가서 와야 돼. 갔다가. 절로 가지. 잡을 수 있냐? 잡아질만한 세력이 아니구나. 어우 짜증나. 짜증나. 나왔지? 어디서 나왔냐? 아, 뭘 어디가 나왔겠지? 미친가 본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 맞는 건 더럽게 안 맞지. 몬스터는 계속 끼어나오지. 자리는 좁지. 아니 밸런스가 밸런스가 다 다르니까 쉬운 건 또 엄청 쉬운데 어려운 건 더럽게 어렵지. 이러니까 더 믿을 수가 없어 이 게임을. 얘를 다 쏴. 그렇지. 뭔가 잡고 나가야 될 것 같다. 공수 맞겠다 쟤. 아, 저 창 두 번 피한 게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미 죽었어. 야, 이거 나 이게 야 중간에서 나온다고?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55%야 이 개 같은 게임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올라와, 올라와, 위로 가. 먹고 죽던가 이제는. 몰라, 남 일이야. Now let's get out of here. 나가자 그러니까 말로만 나가지 말고. 일단은 견제. 와, 와, 달려와. 일단 일로 와. 길이야 궁수로 뚫어버리면 되니까 힘으로 해서. 만약 돌아가는 거면은 돌아갈 수 있는데 솔직히 아껴 질러야지. 얘 때려. 그렇지. 길을 저렇게 막는다고? 그럼 여기 뚫어서 열어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렇지. 얘는 뭐 제가 죽일 거 아니야. 그렇지. 너가 죽여. 그렇지. 와라. 돌아간다 나는. 돌아가고 말 것이다. 갈 수 있다. 법사로 열고. 진 게임 열었고. 이 순서상 반드시 돌아갈 수 있죠. 저기가 입구라면은 돌아갈 수 있.. 이.. 나 이거 너무 화나 게임하다가. 게이머들 이렇게 화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돌아가자. 이미 돌아왔다.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음 턴에 한꺼번에 오면 된다.
쏴. 그렇지. 포이즌. 다 불러오면 되잖아. 근데 여기도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 길 아닌 거 아니야? I've been poisoned. 올라왔죠? 어, 여기 맞겠지. 여기가 아닐 리가 없지. 어, 여기가 아니면은 게임 아니지. 됐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입구를 입구같이 만들어 놓던가 이거. 아. 뭐야 이거? 셉터야? 저 뭐냐? 어, 너무 부자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돼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아, 누구 맘대로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아니, 아무 표시도 없었는데 뭐 누구 맘대로 시작을 해, 이렇게? 미친 게임아. 아, 솔직히 못 이길만한 그건 아니다. 아, 그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 못 이길만한 거였으면 정말 열받았을 거야. 다행이야, 이길만해. 잘못 눌렀다. 다섯 마리인가? 어, 추가만 없으면 무조건 이기지. 약간 평소보다 세 보이긴 한데. 여섯 마리야? 어, 여섯 마리여도 추가만 없으면 어떻게든 이겨. 여기부터 해치운다. 전사들의 기량을 믿고 여기부터 해치운다. 하나 제거. 안 넘어뜨렸고요. 못 넘어뜨렸고요. 전사들의 기량을 믿어. 쟤만큼 버텨야 돼. 얘는 힐도 있고 딜도 되는 애기 때문에 궁수를 쓴다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자일해. 쟤는 무조건 뺄 거기 때문에 자일하고. 법사 얘 이제 쓸모없거든. 얘로 몸할 거거든요. 애초에 법딜을 넣지도 못하고 저런 거면. 일로 보내고 어, 제거하면 되지 얘네. 얘부터 둘. 셋. 4대5. 법사 쌓여서 맞고. 법사 죽어도 되니까 법사랑 같이 죽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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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애매 가. 그렇지. 둘 다 넘어졌어. 대박. 일단 때리고 생각해. 길이 없어. 누워있는 애가 잘 맞지만 일단 맞은 거 다 똑같으니까. 시체 이용해서 칸막에 싸우면 되죠. 야, 저렇게 세다고? 수준. 파이전 팩. 야, 제법 무빙 좀 친다. 어디서? 보내줘. 5두카시 됐던 200두카시 됐건 나 좀 보내주지. There's the pig. 아, 여기가 집이냐 설마? 세이브가 F5였죠? 저주받은 돼지들 완료됐다고? 아, 못 가네?
이거 어떻게 쳐먹은 거야? 다 좀 때리고. An excellent choice. 돼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건데? Leave it. 된 거야? 나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지 게임이 갑자기? 이러지 않았잖아 나한테. 나 이렇게 막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뭐 올릴 것도 없어 꺼져. 225가 얻었는데 225를 얻어도 올릴 게 없어 이씨. 가자. 황당하네 황당해요. I can't say I've missed this place. 계획은 있나요? Let me talk. I'd rather you shut up. But good. 맞는 말이야. 잘 말했어. 제가 멈췄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잊어라. 니암의 동생이다? 이들의 말은 독과도 같다. 이 새끼야. 저렇게 뒤통수 친다 이거지 저. 좋은 놈의 기집애. 무슨 민병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날 이길라 그래? 죽여! 민병이고 나발이고 창고 주면 다 죽는 거야. 어쭈? 어쭈? 제법 깜찍하게 공격하는데 걸렸고. 조금씩 제거해 나갑니다. 그렇지. 어쭈? 쟤는 화염으로 죽일 거고. 어쭈? 박스 하나로 맞고 살라 그러네. 양심이 하나도 없구만. 진짜 양심이 다 소멸했나봐. 그렇지. 어, 시방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부터 보낸다. 아 너는 내 생각에 불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중요하지 않아. 너부터 보낸다. 4단계 마녀의 잠즙 안 통했고요. 더럽게 못 맞추네. 명상 80% 두 번인데 못 맞춰? 어 데미 세다. 역시 양손무기라 그런지 한타까지 하네요. 어쭈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오늘. 그렇지 해치워. 하나. 너는 이제 노방어야? 아 실패했다고요? 와우 상처 3개 생겼네 한 번에. 야 싸워. 다 죽었어. 지금 길이 막혔으니까 둘이서 간다. 못 쏘네?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내버려. 어디서 콩. 도망가는 거요? 아 추하다. 전리품. 아 나 지팡이 얻었지? 바본가? 아 까먹고 있었다. 지팡이 처분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고요. 집에 갔다가 팔 거 좀 팔고
쓸모 그렇게 많네. 뭔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아이템을 주냐? 야, 너 화살 70개? 아, 아직 많네. 아스트랄 5포인트 흡수가 이게 뭔 소리야? 아스트랄을 흡수한다는 거야? 아, 솔직히 구려 보이는데? 도끼와 철퇴라고? 아, 아, 나한테 필요 없는 거네? 아휴, 씨. 나 양손 끼거든요, 드워프? 필요 없네, 나한테 그럼. 나 검 낍니다. 검 양손 창이기 때문에. 아, 되게 좋아 보이는 건데 개쓸모없네 나한테는 그럼. 그리고 애초에 방어가 없어 지금 맵에. 됐어. 뭐 누가 덤벼도 질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저리까지 가야 돼? 아이 선택이 안 되는 거 가야 되는구나. Locked. Which lock? Wait a minute. When I was held captive in here, I saw the captain. 아, 전에 한번 왔던 데라서. 그러든 원판을 넣어야 된다. 아, 원판 넣던 거 말던 거 갑시다. 뭐 저 개미야? 아, 역겹다. 벌 더럽게 벌레 따위를 꺼냈어 나. 황당하네. 넘기고 다 태우자. 다 태워. 다 태워. 버프 같은 거 안 걸어. 다 태워. 그렇지. 아, 좀 버티네. 개미 더럽네요. 아, 수준 90% 못 맞추는 수준. 고작 이게 다야? 몬스터는? 아, 참. 그걸 또 못 맞추는 수준. 나 왜 이렇게 잘 쓰냐, 마법. 개미 타는 냄새 나네요. 독 통할 거 아니야? 독이 안 통할 놈이 아니지. 나는 이 명중률이라는 거를 여러분 97%가 세 번 안 맞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게임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95% 네 번 안 받는 것도 다섯 여섯 번 있었던 것 같아요. Do we have a plan now? This prophetess is Niamh's sister. We can't just. She was. Now she's just a shell for the nameless. 야, 니암 아우렐리아 때문에 죽었는데 개 같은 거. I'm afraid we don't. 니암이 이제 아우렐리아 전에 있던 여자 동료고 여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여행을 한 동료인데. 아우렐리아 구하는 시험 때 같이 싸우다 죽었거든요. 벌레 먹이로 먹혔어요. 저 보태 처먹은 녀석 봐라. 저런 애들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 찔 거만. 16, 15였지? 16, 15였지? 안 되고. 너 뭐 찍어야 되냐? 용기 찍어. 야, 아주 악착 같다, 악착 같아. 아주 어썸하다. 아주 뭐야, 얘는. 민첩 민첩 괴물들이야. 전사는 이제 더 이상 세질 수도 없어. 인간의 한계점을 찍고 있어. 올림픽 내보내면 금메달 종목 안 가리고 다 쓰러울 정도로 지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창자비가 적이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 못 때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활제비가 없네. 아, 활제비 없군요. 활제비 없으면 됐고요. 맞출 수 있잖아. 쟤는 왜 쟤만 칠 수 있어?
감정 같은 거 있는 거요? 아니겠지? 버프 빗속 넌 한 다섯 명 눕혀. 그렇지 둘 눕혔고요. 동시에 많이 편해지죠. 이러면 찔렀고요. 전사가 먼저기 때문에 전사 위치만 잡아주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때려. 골고루 때려줄까? 어우 야 이렇게 되는구나. 각 나왔다. 어 제대로 셋 맞추는 각 나왔다. 저 샹들리에인지 뭔지 나발인지 떨어지는 거 저것만 조심하면 돼.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이가 없다.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어요. 다시 갈겨. 개 좋은데? 무조건 깔끔하게 죽는다 이거. 으악. 이리 와. 발사! 4단계 마법 삭제. 일로 와. 4단계 잡았으면 됐고요. 나 두 개 좋고요. 아, 혹시 여기서 아이템 뭐 먹을 게 있었나? 근데 내가 안 먹은 건가? 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지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 가면 더 좋은 거 줄 거 아니야? 중간에서 아이템 하나 줍는 게 뭔 차이야? 이 게임 크로노 트리거처럼 능력치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활 되냐? 항상 부활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저기 이거 막혀있거든요 옆에? 이쪽? 상관없나 봐. 맵이 지금 안 열려. 몰라 막혔어. 운명이야. 나 하나 보내고 뭐 안 하나 보지. 머리뼈가 사라졌으니까. 아 잠깐만 살짝만 빼봐. 그렇게 나간다고? 약간 골 때린다. 졸라 웃기. 일로와. 발사! 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하나 누웠네요 그냥. 더러운 뼈다귀. 더러운 뼈다귀. 안토할 거 아니야. 화살 쏴. 면역이냐? 잘 맞춰져 있네 밸런스. 그럼 면역이었어. 100% 맞는 기술. 아 이건 2단계는 써야겠다. 아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적인 난이도지. 일일이 서브 퀘스트마다 도전가지급 난이도를 만들. 어, 야, 이 뭐야? 한숨 때리고요. 내놔. 뭐야? 나 드디어 나온 거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쿤초메 과자 이름 같잖아요. 방어율 올라가고 주도권 올라가고요. 데미지는 안 올라가네요. 이게 다냐? 약간 좋긴 하네. 저게 많이 좋네. 괜찮네. 저 검이 원래 이게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어율도 올라갔고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계열의 검으로 나왔어요. 난 이거 도검 같은 거 약간 안 좋아하거든요. 진정한 간진 역시 단검 장검이지. 장검? 소검? 그렇지. 뭐야 찌꺼기들.
쟤 뭐야? 왜 이렇게 세 보여? 뭐야? 얘 얼굴 왜 이래? 뭐야? 어, 얘부터 해치우고 가야 되나? 이제 궁수가 너무 많은데? 일단 와봐. 일단 가, 최대한 가. 어, 쟤는 일단 무시해. 상태상 걸면은 눕겠지. 아무리 뭐 갑주를 풀로 입어서도 상태상이 안 걸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피했고요. 어, 걸고요. 와서 마녀의 담지. 어, 약하네? 회복하긴 할 것 같은데. 뇌가 있으니까 할 것 같긴 한데, 회복을. 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무직하게 그러진 않네. 무직하게 오진 않네. 회복을 일단 안 하고 그냥 달렸어요. 어, 이거 사실 화살 안 통하지, 전사계 통하네. 저건 좀 심하게 아프네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그렇지. 죽어라. 아, 수준. 나 죽었어. 잘 가. 뭔가 제일 세 보이는 놈 해치웠고요. 어, 잘 맞추는데? 이제 보병들이. 야, 이제 어둠의 힘을 가진 민병들에서 어둠의 힘을 가진 전사들, 병사들로 바뀌어서 강하다. 살짝 이거 긴장해야겠어.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렇지. 일로 와봐. 낙이다. 나쁘다 아주. 그렇지. 도트들까지 들어갈 테고 활들도 쏴주고 탕! 그렇지. 활들이 별로 안 아프네. 전사가 너무 세서.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아픈 건 매한가지여도 기분이 약간 달라. 아이, 그건 좀 아니지. 잘 찌른다. 아이고, 잘 찔러 아주. 달콤해. 그렇지. 달려, 롱런이야. 맞추고, 그렇지. 대도 않는 사격하는데? 아유, 아주. 날로 먹으려고 미쳤죠, 지금. 약간 긁혔네요. 돌아가서 회복하고 해야겠는데. 아, 저 정도 불은 씻고 갑니다. 진정한 전사한테 불 따위는? 그렇지, 씻고 가, 그냥. 어. 가서 얘도 찔러버려. 그냥 바로 코앞에서 가서 찔러버려. 딜 배부는 이미 끝났고. 그렇지, 수업 됐죠. 100%네 그렇지. 반피. 너도 수업 한거냐? 수업하고 다음 턴이네. 12. 에이, 5%인데? 첫 따위로 할거야 게임? 에이, 에이, 그렇지. 정상이지, 정상.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깨버려, 그냥. 그렇지. 거슬려. 어, 얘 그냥 건너오네? 야, 무직한데? 어쭈? 한번 찔러본다, 이거지? 아, 뭐야, 왜 내 쟤 넘겼어? 야, 미쳤냐? 아, 씨. 어, 졸라 짜증난다. 아. 그렇지. 못 도망가게 만든. 둘러싸. 죽어. 100. 이제 100이 기본으로 나오네. 이 정도 나와줘야지 게임을 하는 맛이 나지. 그렇지. 저 정도 보상은 받아줘야 게임을 딱 이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어디서? 아, 돈 다 키똥 되겠어. 못 줄 거야, 이거.
신나게 걸다가 스와프에서 들지 말진데 줄 거 없다. 줄 거 없다. 진짜 아예 없다. 아 가자. 뭐가 나오려고? 아, 니암 자매는 내가 다 죽이게 생겼는데. The revolt will not tolerate join. 35기가 그래픽 수준. 내려. 아, 여기도 뭐가 있구나. 아, 법사가 저렇게 돼 있네. 내려. 법사랑 마법 대전 한번 해. 아, 뭐 어떻게 돼 먹은 거야, 이거 또 씨. 아, 야, 일로 가, 일로 가. 아, 법사 마법 쓰는데 거슬려. 냉기충. 어, 딜러네요. 어쭈? 제법 깜찍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지. 셋. 야, 개주제 저렇게 든든하다고? 와, 미쳤네. 아주 그냥 다 때려 부수네. 눈에 뵈는 게 없어. 아주 어, 눈에 아주 뵈는 게 없어. 어쭈? 그래. 야, 이거 완벽하다 진짜. 우리 쪽에서 그냥 다 먹는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어? 아, 뭐 한 거야? 아, 지금 뭐 하셨어요? 왜 푸겠어요, 그거를? 버그지? 충격. 아, 저거밖에 없네. 방역기를 쓸만한 구도인데 안 썼다는 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로 와봐. 저로 못 가네. 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거지게 한데? 그렇지. 야, 정신 못 차리지. 그냥 다 눕는 거지. You have only one join the obisway. 아, 뭐래? 아, 데미지 왜 이래? 죽은 거야? 죽어서 그래? 아, 데미지 왜 이래? 얘는 이렇게 센데. 냉충. 아, 뭐 저렇게 많이 쓰냐? 그렇지. 와, 이게 이 정도라고? Next time. 그렇지.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 그렇지. 왜 저렇게 안 들어가? 힐도 없어. 그냥 냉기 충격만 써? 맵은 왜 저렇게 넓은 거야? 아쭈. 데미지 바뀌는 꼬라지 좀 봐라. 어디 보자. 아직 못 쓰는 거야 이제. 헐가죽 쓴 애들이 창이 약하네. 한번 돌아오려고? 이제 만화 없죠? 100%네요. 3레벨인데도 무시무시하네요. 좋아.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 맞췄고. 상처만 안 나면 좋겠어. 물약 먹냐? 아, 미개한 녀석 저거. 풍류를 모르네, 진짜. 물약을 처먹고 있어. 늑대부터. 그렇지. 마법 못 쓰게 하는 물약은 뭐 능력 없나? 나는 뭐 저기까지 쓰지도 못하는데 쟤는 뭐 저기까지 쏴버려. 큰일났다. 아, 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만 튀자. 야, 이거 카이팅 해가지고 다 잡을 생각하나 해? 양심머리가 없구만. 와, 이게 오... 에이, 이건 아니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씨. 물약 얼마나 있어? 이렇게 웹을 만든 이유가 있구나. 마녀가 그렇게 센가 보네. 넌 일로 가고. 솔직히 마녀 잡는데 세 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돌아가 한 명은. 너가 돌아가라. 약간 안정권에 있으니까. 다행히 빛의 속도 덕분에 네,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 창자비를 방치한다고? 이미 코어까지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군요. 혹시 모르니까 보냈는데 갈 일 없겠다 야. 가서 뭐 하겠냐 니가. 그냥 가 한 바퀴 돌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저기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냥 코앞에서 쏴버리네. 35%. 그렇지. 상처 3개. 돌아와. 제가 저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싶겠냐면. 어쭈? 약을 하네? 일로와. 그렇지. 아파 죽자. 아파 죽어 아주. 어? 괜히 갔어. 아저씨만 마라톤 하고 있어. 또 먹어? 영원히 먹어라 그래. 씨. 영원히 먹어라. 어쭈. 제법이야. 그렇지. 돌아왔네. 돌아오기는 몇 선 차이가 나긴 했는데 돌아오긴 돌아왔네. Is it over? It is over. This is. She looks like Niamh. Come. Let's wring Urias's neck and be done with it. 저거 니엄인 것 같다고? Fine. Let's go home. 저거 니엄인 것 같다고? 뭔 소리야? 니엄이 있다고? 어, 야, 5짜리 지팡이 줬나 보다. 좋구요. 법사 이거 제가 파겠는데 슬슬. 잠깐만.
3.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라고? 씨.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리 와. 이게 더 좋잖아. 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돌아가. 나 그냥 법사는 법으로 가죠. 아, 이번 거 지팡이 잘 나왔으면 나 진짜 즐겁게 했을 텐데. 민첩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너 얜 오링이야? 아무거나. 민첩 제주 하나. 아스트랄 두 개 주느냐 석궁 두느냐인데 석궁 들자. 쇠뇌 쇠뇌 볼트죠 볼트. 있구만. 아 진짜 비싸다 볼트. 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 나시랑 팔아야죠. 와 이거 참 눈총이 필요 없고 지팡이 필요 없고. 하, 셉터 셉터 둘까? 셉터만큼은 독 필요 없어. 셉터만큼 두자. 자 이걸로 이제 사실상 이제 마법사 마법 쓰면서 원거리들도 넣고요. 전사는 그냥 전사고요. 마법은 그냥 센 거 쓰면 된다? 때가 되면은? 버프 위주로 주면 되겠다. So the moonstone is in our old oath tree. Yes. Let me go in alone. We can solve this without bloodshed. No way. I am not letting you out of my sight. Then at least let us go quietly. I don't want to run across Luciano. 더 캐물어. Yes. Are you yeah. 루시아노와 싸우자. Why should we let's get. 어, 뒤졌어. I hate go- 뒤졌어. 어, 경비경. 경비비언. 아, 몰라. 그 누구도 살려둘 수 없다. 지금 아주 날카롭다. 살려두지 않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렇게 된다고? 실합니까? 아 이렇게 해 그럼. 야, 법사 느린 것 봐라. 어우 야 큰일났다. 배치 속도. 마젠 높은 지팡이 하나 주면은 약간 해먹을 텐데 내가 쎄하게. 이 녀석 먼저. 상성 잘 보면서 좀 싸워야겠다. 아, 아 저 정도 했으면 됐겠지 쟤는. 그 건방이는 뭐 이길 수 있네 없니? 여기서 그냥 말투 박는니? 왜 이렇게 빨라졌냐? 왜
이렇게 세냐? 어떻게 된 부분이야? 그렇지. 아주 황홀해. 아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아 일로 갈 수 있냐? 그렇지. 그렇지. 야 강하다. 마나 막 그냥 쏟아 부으면 돼 이제. 세뇌로 쏴버리면 되니까 더 이상 마나를 아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네. 좋다. 그렇지. 그렇지. 개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아쉽네 살짝. 이 겨울룩 때라서 안 다냐? 많이 다네. 별로 안 세다 쟤. 옷은 삐까뻔쩍한데 옷은 거의 뭐 삼국무쌍인데 전투력은 그냥 찐따야. 어쭈? 때리고. There is no shame in being defeated by me. 일로 와서 아, 쏴주고. 그렇지 아주 아름다워. 아, 세뇌 능력 좀 볼까? 처음 써봅니다 세뇌. 야 명중률이 좀 많이 낮네요.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야 우리 드워프 또 우리 보냈어? 야 튼튼해. 창은 상성이니까 예찌르고. 그렇지 딱댐. 와 물약을 퍼드시겠다? 좋습니다. 마음껏 드시죠. 아 누워서 드시죠. 상처 입혀주고요. 상처 안 났네요. 100% 됐다. 너무 강하다. 완벽하게 내 취향이다. 뭐야? 연전이야? 에 이건 아니지. 잠깐만. 상대 쪽에 법사 없고 전사만 있는 거죠? 양 사이드가 궁수네. 쟤네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거는 이미 늦었다. 제발 피해주세요. 그렇죠. 야 저게 닿네? 안 닿을 줄? 아 저게 뭐.. 저게 안 맞아? 와.. 딜 좀 봐라?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이거. 근접 하나 보냈고 상처 입혀. 데미지는 끝내준다 야. 데미지 끝내준다. 야 뭐야. 결과적으로 잡았으면 됐어. 얘가 훨씬 아프죠. 저게 안 닿는다고? 그렇지. 어우 야 맞춰. 아이 야 90%인데 90%에요 90%. 아니 세게 나온다 이거. 만약 3연전까지 되면 지는데 나 이거.
너무 센데? 많이 아픈데? 어우 야 정말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잡았고 얘 무조건 잡아야죠. 얘 아프니까. 좋아 회복. 어우 야 살았어. 피했고. 아 많이 버텼는데? 야 너무 잘 피한다 야. 노우? 어우 야 세상에. 그렇지 기둥 없어지면 나 시야는 확보되죠. 오히려 잘 됐죠? 그렇지 쟤네 어느정도 갈라나? 쟤네 저거리 못 맞춰? 맞춘다. 그렇지 야 딜 세다. 이거 진짜다. 아 일로 가면 안 됐는데 옆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쭈? 100%? 100% 뭐야? 100% 뭐야? 방금 95%였죠? 야, 저걸 나와주네. 90%. 하나 붙어. 반응? 안 통하지. 적의 통할 단계는 이미 지났지. 그렇지. 한 번 더 안 나오면은 밀고 간다. 사슬 장갑에 사냥 화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나 보내줘 미친놈들아. 아니 아니 잠깐 몇 연전을 하려고 그래? 최종 보스전이야? 얘밖에 때릴 게 없으니 얘 때려야죠. 큰일났는데 나 이거 진짜로? 무슨 아웃 시키고 하나 아웃 시켰고. 진짜 큰일 났는데? 3연전은 내 계산에 없었지 당연히. 국가잖아. 많이 위험하다. 어 저 할버드 애가 너무 위험한데 진짜. 땜 찔려 18 데미지 잘해야지. 일단 얘부터 제압을 해. 그렇지 너 다 되냐? 안 되네. 그렇지 그렇지. 아 원거리 좀 좋아. 야 이거 세뇌 안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디노스 심해서. 와 이거 미쳤는데? 야 누가 죽은 거야? 아, 창잡이 어쩔 수 없어. 위험한데? 그래서 52긴 해도 일단 가장 핫딜 나온 애들은 제거했고 찢어져. 하나씩 눌러 하나씩. 하나씩 잡아 하나씩.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아, 최대한 아껴서 마무리 단계로 써야 되고. 아 얘 너무 위험하다. 더 나오면 무조건 줘. 얘가 위험하다. 그렇지. 야 원거리 딜 진짜 끝내주네. 원거리만 믿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거. 그렇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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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그렇지. 고데미지. 힘내라 전사야. 너가 희망이다. 아 요즘 학교 벌써 끝나요? 셋인데? 어우 야 역시 공수야 가차 없잖아? 에, 많이 먹었겠는데 포인트. 하슬 부추. 아 근데 벌써 해보니까 방 아 야 그 여기 있는 거죠? 갔다 온 거 아니야? 아 미쳤다 진짜. 아 초등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초등학생도 요즘 일찍 끝나는구나. 나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옛날이라. 아 얘 300밖에 안 되네. 이러면은 못 올라가지. 3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제주가 원거리고. 아 적중률 주도권 올려야 되네 이거. 올리고 용기 올리고. 사실 전사는 거의 뭐 최강급이네. 힘 직관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직관을 3개도 올리면은 방어 회피 저항되는 게 없잖아. 이거 올려도 의미가 없네 그럼. 아 얘는 괜찮겠다. 얘는 직관 올릴만 하다. 얘는 좋네. 이거 올리고 척줄이 올라가고. 어 얘가 되게 좋네 그러면은. 기본 능력치가 이 녀석은 그러면은 체력 올리는 건가? 아 이제 애매하다 얘는 또. 능력도 애매하고 얘는 특수 능력까지 다 찍혀있으니까. 저항? 아 체력 올리자. 얘는 이제 무조건 무기 능력이죠. 찍을 거 많네요. 이제 기술 찍어야 되니까. 기술 찍을 만큼의 포인트가 없죠. 800을 찍어야 되니까. 800이야? 이건 뭔데? 이거 세뇌도 들어갈 것 같고 내 생각엔. 화살 볼트. 에이 모르겠다. 명사수 연발 사격을 해봐야겠지. 재밌겠지 연발 사격이. 만화 한 번에 팍 소진할 수 있는 걸로 한 번에 쏘고 확실하게 원거리 뒤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원 갑니다.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네요. Luciano's up there. If we want to get to the tree, we'll have to get past him. What's he doing up there? His favorite thing, holding court. And a whole pack of those hellhounds is guarding him. Maybe we can find a way to lure them away. 사냥개를? 아, 이렇게 개집으로 가서 개를 먼저 보내고 싸우라고? 독해. 걔를 보내는 거냐? 내가 저승으로 물리적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건 걔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여기서 대기하고 막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근데 길이 너무 좁은가? 여긴 가야 되나 그래도? 참고 여기서도 충분히 대응 되잖아. 뭐하냐? 문을 왜 열어? 일단은 쏴.
하나보다 둘이 낫지. 여기서 이동 걸어도 딱히 의미 없잖아. 일단 딜을 넣어야지. 아 이거 너무 헬인데 이렇게 되면? 23, 어 좋아요. 달달하죠? 둘은 넘어졌기 때문에 합류가 당장은 안 되겠네요. 어 이 위치에서 쓰면은 베스트지. 아, 넘기고 전사 계통은 넘기고 창도 넘기고. 창을 넘기지 말자. 창을 아 창을 지금 보내는 건 좀 아 그냥 넘겨. 전사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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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전사가 통할 길이 있나 지금? 그렇지. 야 이거 뭐 원거리 마법으로 그냥 다 끝나겠는데? 야 이거 쓰기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되면 8번 그렇지. 당장은 괜찮네. 오기 전에 거의 제압됐죠. 개도 두 마리나 잡았고 한 놈 반피고 각을 잘 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때려도 되겠다. 그렇지. 때리고 역시 안 맞는구만. 창으로 여기서 못 찔러? 여기서 찔러 그럼. 에이 수준. 불어봐. Well, come on, you beasts. 골 때리네. 야, 턴이 왜 이렇게 많아? 주도권의 힘인가? 야 이렇게 세다고? 미쳤네. 야 이렇게 세다고? 아 사실 뭐 여기까지 왔으면은 더 이상 얘네가 해줄 건 없거든요. 마법으로 전사계통이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는 단위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약간 매력있네. 여기서 쏘면은 만화가 안되는군요. 그럼 버프 걸어야지. 할 거 다 했다 법사. 깔끔하다. 열고 열고 여는 거 딱히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는 거예요. 개를 노려야겠지. 개가 이제 약간 빨리 뜰 테니까 개를 뭐 제거를 하고. 그렇지 이쁘게 오죠. 전사를 배제해야 되나? 아니 개를 찌르자. 일단 찌르고 바로 때릴 수 있네. 아이 그건 아니지. 우리 턴 두 번일 거 아니야. 반응 없네. 전사 창잡이 한번. 그렇지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구성이구만. 뒤로 가봐. 그냥 쌓여야겠다. 중장갑 방패는 역시 두껍네. 두꺼워. 여기까지? 90%. 어 좋아. 진짜 안 바뀌는 거 봐라. 아 개집에 개를 가둬야 돼? 일단 이제 죽이고. 아 이거 아니겠지. 이거 메인이니까 쉽겠지. 밀치고. 그렇지 대박. 왔다. 개 찐따 같네 씨. 걔를 넣는 거야? 나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넣는 게 의미가 없지. 찌르기 견제. 못 쏘죠. 쏠 수 있나 여기면? 다 된다 다 돼. 다 된다 다 돼. 다 안 맞았어 근데. 아니 무슨. 그렇지 끝. 걔만 더럽게 잡았네. 상처 입은 거 하나도 없네요.
직치해주고. 저택에 뭐 할 거 있는 거야? 저택에 할 게 있어서 있는 거야? 아, 그럴 때가 됐는데 조금만 더 가죠. 극장 갑니다. 아, 이거 800이나 든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 Aurelia and our lazy bones. You could have rung at the door. Hello, Lucian. A reunion without me? I'm hurt. 라이산더. Well done. But why is he still alive? That wasn't part of the plan. Shut up. What? Don't I get a welcoming kid? My being alive isn't part of the plan. It means that our but Urias was prop. And once again, leave no. 선빵 친다 이거지? 얘네가 먼저 스타트 끊었다 이거지 지금? 몇 명이야? 여섯 명이야? 여기 둘. 다 근거리네? 얘 근거리죠? 야, 저기 막 같이 있는 애들은 뭐야 그럼? 추가가 되는 건가 나중에 차후에? 일단 뭐 제거하는 걸로. 원거리 먼저 제압을 해야겠다.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일로 와서 되네. 아, 그걸 실패하네. 수준 진짜 이씨. 저걸 실패해. 할 게 없어서? 야, 너무 심했다 쟤는. 야, 거의 태워 죽는 수준. 다음 턴에는 무조건 써야겠다. 그렇지. 예쁘게 들어왔죠? 또? 좋아. 뒤에 있는 놈이 많이 아프긴 한데. 아니야, 많이 아픈 놈을.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얘를 눕히고. 눕히고. 될까?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버프 걸지 뭐. 되네. 같이 죽어! 그렇지. 살아났죠? 건방지게 말이야. 그렇지. 이리 와. 다시 법들이야. 괜히 상처 생기면은 아, 그냥 때릴까? 그렇지. 설마 죽겠어? 내 생각에 이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연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방패가 있는데. 그렇지. 다음. Follow me. Let's take down this Luciano. 루시아노지, 루시아노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100으로? 야, 웬일이냐? 아, 이렇게 쉽게 보내주면은 한 따까리 더 하고 싶어지잖아. 여긴 대체 뭐냐 그럼? 유리아스 시골 저택. 다시 돌려 보내겠지? 꼴을 보니까. 뒷라인은 전부 전사네요. 지금 네 명이. 그니까 여기 먼저 하고. 야, 이렇게 우직하게 들어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띄워놓겠습니다. 상대가 안 때리면서 나는 타격 가능한 거리에. 쟤네 갑주 기동력 생각하면 여기까지 못 오겠지. 야, 이거 많이 이상하다 이러면. 야, 이러면 많이 좀 안 좋은데? 일로 와봐. 아웃. 둘 아웃. 버프 거는 게 날라나? 아니야, 아니야. 버프 다음 턴에 걸면 되잖아. 그렇지. 전사 계통으로 얘네 잡는 거는 약간 부담 심하니까 좋아. 그렇지. 야, 진짜 가차 없구나. 야, 근데 확실히
확실하게 기동력은 차이가 난다. 야, 들어갔고요. 다이. 버텨. 된다. 마나 다 쏟아붓는다 여기서. 어차피 원거리전만 해도 충분히 이득봐. 졸렬하게 회복하네. 마나가 가장 많을 때 준 거 보니까, 얘 나온 거 보니까 이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웬일이냐? 회복 안 한 애가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아, 고민된다. 얘냐 쟤냐인데. 예. 골고루 해. 어차피 회복은 한도가 있으니까. 마법으로 나름 저항했나 본데. 어우, 야. 아, 그건 좀 아니죠. 네가 수동으로 열 줄은 몰랐지라도. 야, 골 때리네 얘. 다구리 쳐서 하나 잡아. 야, 너무 튼튼하다 야.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지. 창 은근히 좋아. 여기서 막고 있으면 못 오겠지? 다 나오면은 힘들어지니까. 일로 와봐. 어쭈, 피해? 어떻게 되냐? 그렇게야? 써야지 그럼. 아, 우리 애가 넘어질 건 예상 못했네. 우리 애가 우리 기술을 넘어질 건 몰랐네. 묵직한 애 한 명밖에 없잖아. 때릴 수 있네. 그 정도는 괜찮아. 어어, 예쁘다. 어, 구도 예쁘다. 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딜 다 들어간다. 쏘고. 약한 애 먼저. 가벼운 애가 딜이 세니까. 일어났고. 그렇지. 구도 너무 예쁘다. 전사로. 아, 얘 저건 아프지 좀. 전사로 사이도 맞출 수 있잖아. 그렇지. 되냐? 아, 되네. 그렇지. 아, 저건 좀 오버한 것 같다. 빠져라. 건방한테 맡겨라. 그렇지. 방패술 2단계. 값어치를 하죠. 회피한 만큼 한턴 빨리 돌아오고. 그렇지. 하나씩 먼저 제압. 여기가 안 닿는 건 여기서 안 닿고요. 안 닿으면 뭐 어쩔 수 없이 힐이나 주자. Stop it. I don't need that.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해 아주. 그렇지. 또 있나? 저택이니까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 전투? 세 번 있을 것 같은데 없는데? 아, 제가 걘가? 아, 얘가 걔네. 그럼 없네. 아, 이거 사실 위험하죠, 많이. 때릴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게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먼 거리를 그럼 근접화를 시켜야 되는데. 돌아가. 안 때리네? 얜 때리고. 그렇지. 드워프도 살짝 문제네. 수압했고. 아, 저기서부터 다 오는 거야? 아, 쟤 법사구나? 아, 야, 이거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이거 전사 저거 중갑 셋은 좀 많이 위험한데? 그렇지.
너무 예쁘게 들어갔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궁수 한번 펴준 다음에. 아, 펴주기가 좀 애매하다. 둘러 쌓일까봐. 일단 이제 잡자. 저 뭔데 저렇게 얼굴에 스크래치가 막 나있냐? 아, 얘구나. 혹시 힐맵 없을지 모르니까 방치하고. 저게 안 죽는다고? 일단 죽여. 야, 이거 약간 중장갑 애들 조합에 따라 위험할 것 같은데? 드워프 보내야겠는데? 입구는 안 막혔고. 안 막혔죠? 한 칸 남았.. 안 남았네? 아, 이거 위험하지 그러면. 하나씩. 아, 그거 좀 안 좋아. 화살 구도가 나와 여기서 각도가? 안 나오지? 야, 이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두 번 해야 된다. 하나 잡았고. 어,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두 개. 창제배를 뒤로 보내서. 아, 얘를 때리면 안 되는데. 됐어. 그래서 찌르면 되죠? 없어, 약간 위태위태한데 이거? 일단 맞는 건 한 대일 때 되고. 저렇게 되면 여기서 쏘면 쏴지냐? 아, 여기서 쏴야겠네? 와, 딜 왜 저러냐? 미쳤네. 살려야 되니까. 한 건 가서 쟤는 활로 뗀다고 치고 상처를 입혀놔야지. 이제 이게 만 명중률이 떨어질 테니까 입혀놓고요. 물량 먹겠죠? 위치상 뒤로 가서 80. 그렇지. 매겨. 상처가 뚫리는 게 너무 좋다. 회복이 돼도 상처를 회복을 못하니까. 아, 얘 말고 상처 좀 그런 일을 할걸. 법사 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네? 어이구, 야, 이거 위태위태한데? 전사 25고. 해야지. 건방 자체는 되게 잘 막으니까. 이 녀석 역시. 그렇지. 뭐시여? 냉기 충격이야? 아, 개나 소나 냉기 충격 쓰는데 진짜. 이씨,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여기다 못 맞춰? 왜요? 아, 왜요? 아, 난 버텨가고 있고. 어쭈? 36%면 얼마나 못 쓰는 거야 저거? 마법. 발사. 그렇지. 4딜 5딜 꾸준히 넣어. 그렇지. 창딜만 들어가면 된다. 25%야 제발. 아,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법이네.
눕히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54%. 어, 점점 는다. 성장형이야? 그렇지. 오. 오. 물량 먹고. 저거 보낼만하다. 아, 지금 눕히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찌들어가. 그렇지. 힐이라도 하게 해야지 자기. 그렇지. 눕혀야 돼, 눕혀야 돼. 야, 상처 세 개다 딸피? 어썸. 잡았다. 솔직히 잡았다. 이건 잡지. 발사 7. 그렇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제가 죽는다고. 3 2 촉. 그렇지. Nothing against your old acquaintances, but I could. Where's that moon? Wait here, I'll. We already had this discussion. We're stay protect. I've never felt. 고로하다. 12두 컷. 죽창검? 그냥 창이죠? 어, 그리고 호라시안 기병 세트가 생겼습니다. 어, 구매를 안 했는데 그냥 줬어? 나가서 회복해야 되고요. 자, 정비 좀 하죠. 야, 죽창검이래요. 저도 무슨 말인지. 죽창검이 뭔 소리지? 그니까 죽창에다 칼을 달았다는 뜻인가? 죽창검? 무기 펜싱검이야? 개뜬금없네. 이게 펜싱검이라고? 어떻게 펜싱검이야 이게? 진짜 펜싱검이네? 이게 펜싱검. 펜싱검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디자인이? 어, 근데 금액을 보니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치명타도 5%고 치명타 보정이 원래 있는 무기에서 치명타 추가로 보정한 것 같죠? 보다 방어가 가장 궁금하네요. 호라시안 세트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라나? 세트 능력을 좀 보자. 아, 민첩이랑 직관 하나씩 올라. 지금은 나는 된 거 완성됐는데 이거는 그럼 뭐가 올라간 거야? 제가 저건 안 올라가고 이것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진스트야? 자, 보자. 어, 그냥 더 세네. 야, 걔네 중갑 걔네들 거네. 호라시안께. 그리고 이게 내가 처음에 입고 있던 거 아닌가? 호라시안, 호라시안 세트 지금 완성.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코슬리카는 모르겠다. 호라시안 세트 완성. 어, 단순하게 무게 자체도 더 가볍네요. 어, 얘 12kg죠? 얘는 2kg예요.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 갑주 차이지. 아, 얘가 더 무겁네. 아, 그래, 나는 이제 중갑이 마스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 생각을 합니다. 야, 너가 이 너가 아직도 그런 거 입고 있었어? 아, 그런 거 입으니까 그렇게 처먹고 다니는 거야. 뭐야, 너 무슨 세트야? 보스파라냐? 코슬리카, 코슬리카, 코슬리카 바지. 됐고. 코슬리카 풀세트. 장병은 에이스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굉장히 좋죠. 잘 아껴서 올려주겠습니다. 나 보스파는 투구가 왜 남지? 아, 원래 제가 끼고 있었지? 아, 다 팔면 되죠? 죽창검 시칼 화살 있는 거 보충해주고 볼트 화살 좋다. 무게 가중량이긴 하네. 야, 이것이 강한데. 너무 강해졌는데 지금. 전사 완전 맥스야 주인공도.
너무 쎄.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얘는 이제 스킬 식으려면 이제 하나 남았고요. 무기 능력 하나 주고요. 석궁. 얘는 단발로 갈까? 이런 식으로? 배우러 가야 되네. 배우러 가지 뭐. 다음 시간에. 아, 자,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펜싱을 죽창으로. 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어, 근데 법사가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다. 약간 예전에 그 디아블로 할 때 네크로맨서 할 때 너무 심심해서 멀리서 활 쐈는데 가끔 딜 잘 돌아가가지고 놀랄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데? 그 이상이야. 어, 전서보다 딜 더 들어가 활 찍었는데. 아, 어찌됐건 이런 식이었고요. 새로운 장비. 주인공이 새로운 장비를 얻었죠? 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주인공이지. 그렇지. 지금 기능에 특화되어 있어요. 무기도 이제 오히려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데 무기를 끼면 보통 대표적으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이제 오히려 올라가고요. 어, 방패 또한 올라갑니다. 적중률이 하나 낮아지긴 했는데 방어율 주도권까지 올라가는 기능성 방패. 엄청난 내구도. 거기에다 이제 세트 메뉴의 능력으로 민첩, 뭐 직관? 이런 것도 올라가죠. 사실상 맥스 민첩이니까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더 올라간다면 맥스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직관 3개 더 주면은 주도권 하나 올라가네. 주도권 하나 올리는 건 좋다. 아, 근데 이제 방어율 회피율을 한 번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게 없네. 올릴 수 있는 게 없네. 이게 좀 아쉽네요. 하나만 더 줄 수 있으면은 많이 세질 텐데. 도금 계통은 저렇게 돼 있고 찍을 게 없어. 체력 그냥 줘야 돼. 찍을 게 너무 없어.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진짜 끝물인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뿅! 다음에 봬요.